네. 윤지영 아나운서께서는 요리에 풍 약간 중화풍. 아, 냄새가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중화풍. 예. 예. 근데 중화풍 하면 기름지고 이제 그런데 저는 최대한 기름을 안 쓰면서 웬만하면 된장 고추장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요리로. 예. 사람이 이제 밥을 먹다 보면 음식을 먹다 보면 되게 뭐라 그럴까요? 맛있는 걸 먹고 양도 중요하지만 뭔가 좀 든든함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녹말물을 풀어가지고 약간 걸쭉하게 만들면 느낌이 좀 이렇게 포만감이 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약간은 저 중화풍일 수밖에 없는 게 홍콩에서 조금 살아서 가지고 2년 동안 살았었어요. 홍콩에서 2년간 홍콩댁이라는 별명이 먹어본 걸 자꾸 흉내내기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있어요. 중국식 웍을 쓰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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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오, 되게 디테일하게 보셨네요. 아, 예. 아이고, 오, 보세요. 불이 좀 세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센 불에 해야지 바삭함이 더하기 때문에 살짝 익히는 거라서. 네. 네. 어, 색깔 좋다. 네. 예, 딱딱하게 익었네요. 예. 네. 이게 노릇노릇하게 익어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불이 세서 약간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오, 끄덕였어요. 어때요? 괜찮은데요? 녹말 물이. 물을 좀 더 넣으려고요. 네, 그게 더 좋겠습니다. 왜냐면 덮밥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두부가 그냥 이 채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죠. 바삭하게 아주 바삭하게 지금 잘 익었어요. 이게 이제 화면상으로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실제 보면 제가 굉장히 조금 바삭하게 약간 기름을 조금 빼기 위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뒤에다가 이제 다 썼어요. 제가 뒤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불 조심하시고요. 이제 그릇에다가 색깔 자, 두부는 이제 완성해서 기름을 지금 좀 빼고 있고요. 네. 이제 세팅을 조금씩 해보죠. 와, 손쉽게 되네요. 네, 별로 복잡할 건 없어요. 두부를 바삭하게만 익히면 되고요. 아, 뭐 프로그램 보면 셰프들이 15분 안에 막 진땀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어, 이분들이 훨씬 더 빨리 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집에서 하니까 그렇게 진땀 빼면 더 못해요, 여름에 음식을. 우리 막 그때 15분 안에 끝난다 그러면 막 놀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분들 한 7분에 끝나는데요, 지금 보니까. 저희는 요리를 할 게 없어서 얘기를 한참 하다가 요리를 잠깐 하는 걸로. 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도요, 이 요리가 10분, 15분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힘들어서 못 해요. 안 하려고. 안 해요. 귀찮아서. 그래서 이렇게 만만하게 할 수 있는 요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샐러드. 네. 여기는 이제 데코레이션만 사실은 하면 되거든요. 네. 네. 샐러드. 이것은 다 됐기 때문에. 네. 어, 벌써 다 완성됐어요? 저도 거의 다 됐습니다. 순식간이네요. 플레이팅. 플레이팅만 하면 되죠. 밥을 갖고 와야 되지. 네, 밥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갖고 갈게요. 예, 가져가십시오. 아, 기대된다. 예. 여기다가 넣으면 이 방송 좋은데요? 기다렸다 그냥 먹으면 되고. 바로 먹으면 되고. 자주 오세요. 아, 예. 자주 오셔요. 어차피 집이 가는 길이거든요. 가는 길이죠. 예, 중간에 좀 집에 가는 것보다 여기서 드시는 게 낫잖아요. 아예 점심을 드시고 가세요. 네. 늘 오셔서 뭐 혼자 어차피 드셔야 될 거 이렇게 드시면 더 좋죠. 예, 이 정용실 아나운서의 이 요리는 전형적인 다이어트.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이 강화되어 있는 건강식.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좋아하시는 나무 플레이트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게 오칠 된 거라서 이게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저는 특히 이런 그릇을 많이 활용해요. 만들기도 편하고 음식을 또 한 접시에 담아드리니까 저는 그릇 씻는 것도 너무 편한 거예요. 사실은. 자, 오늘도 저는 밥을 다이어트니까 좀 적게 넣을게요. 주먹밥 형식으로 옆으로 얹겠습니다. 네. 다이어트는 한 번에 많이 안 드시는 방향으로. 아, 지금 서로 이제 플레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플레이팅 경쟁에 들어가셨네요. 예. 플레이팅이 중요합니다. 플레이팅을 잘해야지 음식이 맛있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당연한 얘기는 하겠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플레이팅 방법도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예. 오, 어떤 거죠? 어, 작은 접시를 써라. 그렇죠. 맞아요. 1번. 예. 그다음에 2번. 지금 이렇게 쓰신 것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여기 가장자리와 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게 그쵸? 음식이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네. 거죠. 네. 어, 그러네요. 자기 자신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네.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예, 접시 위에 투명 랩을 한번 써요. 덮어놓고 그 위에 밥을 얹으면 네. 밥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오. 아니, 저는 밥을 조금만 해서 얹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데코레이션이 거의 됐어. 네. 와, 윤지영 아나운서께서는 이제 현미 현미밥을 써셨네요. 네. 저는 그냥 그 정용실 아나운서 그 저 써도 될까요? 남은 이거? 이걸요? 쓰셔도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도 거의 다 됐습니다. 전 이제 소스만 조금 뿌리도록 할게요. 저는 소스를 항상 네. 만들려고 하시는데 간단한 게 아니면 전 만들어 먹기도 해요. 네. 오렌지 소스 이런 것도 다 만들어 먹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 생활을 좀 해서 약간 서양식의 음식을 좋아하고요. 근데 그래도 이 오리엔탈 소스는 만들어진 게 편해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맛이 또 굉장히 좋아요. 요즘 지금 워낙에 제품들이 네. 맛도 좋고 안전하고 네. 그래서 네. 소스를 만드는데 또 많은 에너지를 써버리는 게 맞죠. 그러면 음식 하시는 게 번거로워지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 뭐죠? 앞에 이 반찬 그릇이 있길래 네. 그냥 있는 야채 가지고 그냥 올리브오일하고 소금 이렇게 해갖고 그냥 섞어서 집에서 많이 먹거든요. 아~ 네. 발사믹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오늘은 발사믹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오늘은 발사믹이 없네요. 한식이다 보니까 간장을 좀 넣을까 봐요. 간장을 발사믹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요것도 괜찮습니다. 네. 왜냐면 한식이니까 다 끝났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아, 발사믹을 갖고 다니시나 봐요. 발사믹을 가방에 갖고 다니시는지 자꾸 주신다고 하시니까 아,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 반찬 자, 이제 있으니까. 저희가 또 한 음식들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우와. 네. 전형적인 우리 네. 한국 예, 쌀. 예, 네, 쌀을 가지고 백미죠? 저는 네. 이제 약간 참깨라든지 검은깨를 좀 활용하시면 밥에 보기가 좀 좋으니까요. 그런 거에 밥에다 약간 얹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 딴 것보다 두부 샐러드를 네. 해서 밥을 조금만 예. 같이 곁들여 드시면 한 끼 식사가 되니까요. 네. 이 다이어트식이라고 네. 하는 것이 잘못하면 굉장히 단조로움 때문에 질려서 먹을 그렇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밥에 뭘 살짝 뿌려주거나 네. 그다음에 집에 다양한 소스를 구비했다가 요걸 활용하셔서 조금, 예, 여러 번 바꿔서 네. 먹는 네. 그게 이제 맞습니다. 다이어트를 길게 할 수 있는 좋은 두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요리를 거의 같은 식재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걸 치우시고 조금 앞으로 갖다 놓고 이제 두 분이 또 맛보실 수 있도록 그렇죠. 앞접시 준비하겠습니다. 숟가락젓가락도 준비할게요. 네, 숟가락젓가락도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스푼이 숟가락이 아, 수저는 여기 다 놓여 있네요. 하나씩. 또 일자로 네. 각 맞춰놔야죠. 야. 아, 두 요리기가 다 이제 플레이팅이 너무 예뻐서 네. 진짜 식당에서 나올 만한 네. 요리 지금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음식은 못해도 플레이팅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맛있어 보이면은 맞아요. 많이 먹게 되거든요. 맛있게 그렇습니다. 먹게 되고 맞아요. 예. 자 한번 자 그럼 두 분이 드셔보실까요? 맛을 한번 네. 봐주시고 네. 수저가 필요하시다면 여기에 네. 더 네. 쓰셔도 좋겠습니다. 수저.